데일리 카페민지 기자 벤치의 고성능 브랜드 AMG가 2019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0년을 축하하며 유튜브 메르세데스 AMG 공식 계정의 새로운 영상을 30일 공개해 주목을 받는다. 특히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새로운 GT73의 모습이 공개돼 주목된다. 새로운 GT4도 끝에는 영상 속에서 우리는 고성능의 미래를 새롭게 쓴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카메라와 멀어지며 새로운 차량의 성능에 대한 고객의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73은 원래 AMG GT 콘셉트의 양산 버전이며 출시 후 새로운 라인업 최고 모델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에는 다른 버전과 동일하게 4.0L 트윈 터보 V8 엔진이 탑재된다. 그러나 이 차량은 전기 모터도 탑재돼 추가적인 파워를 생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GT63S가 630마력 파워를 발휘했다면 GT73은 약 800마력의 파워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속기 역시 기존의 9단 변속기에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외신 모터원은 예상했다. GT63S에 비해 파워드레인이 훨씬 업그레이드 돼 GT73은 강력한 성능을 자랑할 것으로 보인다. 외신은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약 3초 이내에 주파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으며 사륜 구동 방식이 적용돼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았다. 새로운 GT73의 출시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내년 3월에 열리는 제네바 국제 모터쇼에서 메르세데스 벤츠는 새로운 차량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으며 하반기부터 판매될 것으로 외신은 예상했다. 판매 가격은 기존 GT63S의 가격인 $16,200 한화 약 1억 9천만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